자, 이거는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한테 이제 사역을 나가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행위를 하는지 보세요. 숨을 부어주시는 행위를 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십니다. 성령 받아라. 그대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오바해서 이해해가지고, 지금 사제들이 뭐 사람들 죄사해주고 다니면 그거 오바입니다. 이때 죄사해줘라는 걸 원죄예요, 원죄. 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해준 게 제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해준 죄는 뭐예요, 지금? 성령 받아라가 죄사해준 거예요. 뭘 사해줬어요? 원죄요. 원죄만 사해줬어요, 예수님도. 나머진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사해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죄요. 지금 성령 받아라가 원죄 사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럼 뭐 하고 다니라고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 주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죄사함이라는 거는 원죄의 사함입니다. 다른 시시콜콜한 범죄를 그 사제가 사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정화시켜야죠. 사제들은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죄를 벗는 거를 예수님처럼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죄를 사해준다, 직접적으로 그대가 사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죄예요, 원죄. 왜? 성령 받게 해줘버리면 원죄 사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주어라. 이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받고 원죄가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영생의 권한을 주신 것처럼 그대들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니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다녀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대들이 결정해라. 성령의 세례를 해줄지 말지는 그대들이 결정해라. 이 말을 죄사함을 해줄지 말지 그대들이 결정해라. 이 소리입니다. 권한을 주마. 이 소리였고요. 자, 그이 얘기도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변화에. 거듭나게 하는 핵심이 칭의예요. 원죄를 사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는 거. 그래서 혈육의 자녀를 꺼내오는 거, 혈육의 자녀를 꺼내온 거를 칭의 그래요. 하나님 자녀를 꺼내오는 거를 의롭다 칭하시는 존재가 됐다.